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약간 어제 비가 그렇게 억수같이 몇 번을 오더니 오늘도 이렇게 또 날씨가 흐렸다. 햇빛이 났다. 아주 또 오늘도 변덕이 심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비가 온 덕분에 비보약도 먹고, 또 1차 물보약 먹고 나서 비보약 먹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햇빛보약까지 짱짱하게 먹는 옥상에 우리 예쁜 아이들,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예쁘게 1층, 2층, 3층까지, 지하까지 모두 모두 한번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제가 이벤트 한 아이들을 이제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다가 짱짱하게 굽고 있답니다. 옆부터 여기 흑개리, 타이니 버거, 요거는 아리엘, 요거는 새솜털, 다이솔, 요거는 아르제, 호랑이, 발톱, 바이솔, 요거는 정약금, 이건 런요니, 요거는 상아. 상아가 이제 빨갛게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옥상은 옥상이에요. 이렇게 3층에 아이들이 요거 또 릴리패드도 여기 와서 엄청 물이 들었네요. 릴리패드. 깍지벌레가 좀 있었는데 이제 깍지벌레는 다 없어진 듯 하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홀한 연꽃도 여기 옥상에 와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여기는 쓱막잘 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스타 물이 진짜로 빨갛게 잎술을 아주 그냥 립스틱을 아주 짙게 발랐습니다. 네, 그리고 누다, 앵성 모두 예쁘게 물잘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의 가운데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이거는 루돌프, 핑크 샴페인, 아주 옥상에서 진짜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전체적으로 물이 빨강 뭐 고추장 마냥 들고 있네요. 여기 핑크 샴페인은. 네, 요거 레이디스 핑거 아주 손톱이 하얗게 물들었고요. 좀 오므라들면 이제 더 예쁘겠네요. 요거는 아주 오므라들고 아주 고추장이 되다 못해 아주 빨간 까만 고추장이 돼가고 있네요. 네, 진짜 요거 로제 너무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원종 콜로라타와 파랑새도 손톱이 또 다시 여름에 좀 빠지더니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옥상에 오더니 더욱 예뻐졌어요. 그다음에 요것도, 네, 요거는 또 이렇게 모듬 심기 해놓은 것도 아주 꽃과 같이 꽃을 장식해 놓은 듯 아주 예뻐요. 그다음에 요거는 샹그릴라, 네, 초콜릿금, 피치스 앤 크림, 네, 피치스 앤 크림. 생각이 날듯말듯 하다가 이제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피치 생크림. 1층과 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1층 여기 지하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는 비치 프리데이, 아주 햇볕이 지금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흐리더니. 네, 요거는 두 번의 쌀뜨물을 먹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통통하게 물이 올라오고 햇빛 보약까지 먹어가지고 물도 너무너무 예쁘게 들고 있네요. 아, 너무 착해요. 우리 여름을 잘 견뎠어요. 우리 라울 대품님. 네, 대품 2. 네, 요것도 파랗기만 하더니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고 통통하게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요 아이도 쌀뜨물을 두번 먹었답니다. 쌀뜨물과 이에맥을 섞어서 이렇게
두 번씩 줬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을 EMA하고 쌀뜨물을 섞어서 어제 좀 주고 비보약도 조금 먹었습니다. 어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싱그럽게 아이들이 변했어요. 네, 이거 일본 염자 금. 이거는 정냐고요. 정냐도 여기 이제 옥상에 올라왔으니 앱게 물이 들어가겠죠? 네, 동미인도 참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수영도 예쁘고요. 네, 이거는 온둘라타. 이거는 이게 이름 뭐더라? 온둘라타. 핑크페트가 아니고 이게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프리티. 네, 이거는 블랙호크, 일리안 바이솔, 그리고 이거는 솔방울 바이솔. 뒤에는 요거 이제 제가 동형인데 밑에서 여름 동안 거의 베란다에서 지내다가 이제 옥상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물보약도 먹고 햇빛보약도 먹고 예쁘게 예쁘게 자라거라. 네, 이거 인디언 금붕도 살아나고 있어요. 이렇게 축축 처지더니 요 안에 자구는 뭐 여름에 생긴 거고요. 아주 잘 올라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답니다. 깨어날 겁니다. 곧 아도데스. 네, 요거는 석연아도 아주 살구색으로 막 비쳐가면서 너무 예쁘게 물잘 딛고 있죠. 네, 석연아 여름을 잘 견뎌주고 짱짱하고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요 안에는 팡파레가 조금 있네요. 요거는 을려심. 을려심입니다. 을려심. 을려심도 빨간 코를 형성해가면서 여름에 조금 빛을, 색감을 잃었었지만 다시 색감을 찾아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당인. 당인도 약간 울자랐지만 색감이 아주 예쁘게 아주 잘 들고 있습니다. 당인. 할로윈도 잠자던 모습을 깨워가면서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홍미인입니다. 홍미인. 그리니치 카울. 약간 잎이 조금 떨어졌지만 여름을 잘 견뎌냈습니다. 네, 요거는 라울. 라울은 약간 웃자란 듯해서 제가 요거 적심을 해서 이렇게 짧게 심어줬습니다. 물은 여전히, 손톱 물은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꼭 철알을 연상하듯 좀 다글다글하니 예쁘게 잘 크고 있네요. 요거는 심이요, 철하고요. 요거는 백봉도 여름에는 좀 물이 빠지더니 지금 물이 손톱부터 이렇게 물이 짱짱하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균제, 살충제 다 뿌려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꺼뭇꺼뭇한 게다 없어지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1동 아파트 다 봤고요. 2동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하우스 아파트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보죠. 당인, 호빗 당인. 여전히 싱싱하게, 오히려 옥상에 올라와서 더욱더 싱싱해졌어요. 햇빛 보약, 비보약, 쌀뜨물 보약 다 먹었거든요. 네, 당인 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꽃처럼 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로 물이 예쁘게 들은 것 같아요. 요 당인 금. 쌀뜨물, 햇빛 보약, 물 보약, 비 보약 다 먹고 있습니다. 애플 미인하고 신데렐라. 여전히 예쁜 신발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여기 중간에는 제가 여기가 좀 살이 부러져서 아무것도 살이 여기 약간 부러진 바람에 아무것도 유출 못했고요. 건너편 동을 보겠습니다. 3층에 요거 노블레드. 요것도 처음에 왔을 때 빨갛게 물들었었는데 여름 내내 파랗더니 초록이더니 이렇게 주황색으로 지금은 물이 들었지만 이제 물이 잔뜩 가을에 들면 또 아주 빨간 고추장처럼 물이 들 겁니다. 네, 요거 초콜릿금 예쁘고요. 둘이 예쁜 분에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야곱새니금도 점차 자기 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네, 이거는 큐빅크로스티 석연화. 여기 이쁜이들이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밑에는 제가 이 방울복랑이 베란다 안쪽에서 지속적으로 선풍기만 쏘이고 있던 아이들 이제 옥상으로 들여와서 본격적으로 햇빛에 달달 구워볼 예정입니다. 옆에 아이들 오는 애플민, 또 햇빛 물보약, 쌀뜨물보약 다 먹었어요. 햇빛 보약, 물보약, 쌀뜨물보약까지 이거 복숭아 미인도 짱짱하게 먹었습니다. 보약. 네, 그 다음에 염자 대품입니다. 네, 이거는 카라솔이고요. 아메치스가 통통하게 쌀뜨물하고 비보약 다 먹더니 통통하게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메치스. 홍포도 우리 집 와서 아주 물이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홍포. 이 안으로 좀 내볼까요? 홍포도 아메치스입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설송, 뭐 청명월, 청어까지. 물보약, 비보약, 쌀뜨물 보약까지 먹더니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이거는 레드법사. 아주 물이 이것도 빨간 고추장으로 잘 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화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적응을 하면서 파천대처라 아주 예쁘게 튼튼합니다. 그다음에 까라솔. 그다음에 이거는 원종 에보니. 네, 앙팡금입니다. 앙팡금. 네, 요거는 오팔리나. 네, 수연. 그 다음에 요거는 화이트그린이고요. 화이트그린이 두 개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짱짱합니다. 살구 미인금, 염자금 모두 짱짱하게 예쁘게 물이 잘 들고 있어요. 네, 누다구요. 요거는 섭세실리스금, 아이시그린. 물이 이제 앞으로 많이 들겠죠? 네, 요거 레티지아까지 저희 집 옥상에 입주한 아이들을 예쁘게 감상을 했습니다. 햇빛에 달달 구울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하우스 위치도 좀 옮겨봤어요. 이렇게 하우스에 입주한 아이들 짜루루 구경을 해봤고요.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이제 풀분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지금 분갈이를 하려고 많이 빼놨습니다. 분갈이 해놓으려고 여기 내놓은 아이들입니다. 네,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하늘도 맑고 흐렸다, 맑았다 아주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불금 되세요.